안녕하세요. COVID-19 환자의 기관 내 사건 강의를 맡은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마취통증학교실의 장철호입니다. 네, 오늘 말씀드릴 순서는 보호장비의 착용, 기관 내 사건의 준비, 기관 내 사건, 기관 내 사건 후 정리의 순서로 말씀드릴 거고요. 보호장비의 착용이나 그 다음에 인튜베이션 자체에 대한 내용들은 최소한도로 간단하게 정리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호장비입니다. 코로나 환자의 인튜베이션 할 때는 레벨 D 방호복을 착용하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그리고 PAPR이라고 부르는 Powered Air Purifying System을 갖다 갖추고 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헤파 필터가 아래에 보이는 그 사진과 같은 헤파 필터가 꼭 필요하고요. 음압시설이 있는 곳에서 인튜베이션을 하시는 걸 권장합니다. 그리고 모든 물품은 디스포저블 물품으로 일회용으로 사용하고 폐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코비드 환자의 그 기관 내 사건 준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응급 기관 내 사건을 피해야 합니다. 될 수 있으면 계획되었고 준비가 된 상태에서 인튜베이션을 해야 되고 응급 상황으로 어쩔 피치 못할 상황을 겪게 될 때에도 될 수 있으면 조금이라도 여유를 가지고 준비를 해야 됩니다. 처음에 이 환자를 갖다가 코비드 환자를 인튜베이션을 결정을 하게 되면 어떤 방법으로 시행할 것인가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고 그거에 대해서 팀원들과 충분히 논의를 하고 역할을 분담을 확실히 정한 후 시행해야 합니다. 팀원들의 역할과를 모두 정하게 된 뒤에는 꼭 한 번쯤은 시뮬레이션을 해보아서 어떤 문제점들이 있는지 빠뜨린 점이 있는지를 체크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먼저 비디오 파일을 보시겠습니다. 그래서 사진과 그림과 같은 이렇게 보호 장부를 착용하고요. 환자의 마스크를 벗기고 그 다음에 마스크를 밀착해 주게 됩니다. 될 수 있으면 뺑뺄 마스크를 사용해서 벤틸레이션을 해주지 않고 그냥 마스크를 갖다가 정확하게 밀착시킨 채로 유지를 해주게 됩니다. 이 상태에서 모니터링을 붙이고 그 다음에 라인이나 모든 것들을 다 점검한 뒤에 인튜베이션을 시행하게 됩니다. 기관 내 사건의 준비에서 하이플로우 나잘 카테터를 사용하느냐 여부에 대해서 많은 논란이 있는 것 같습니다. 환자의 옥시저네이션 유지에는 도움이 됩니다. 다만 바이러스 감염 가능성도 커진다는 문제점은 제기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금지 또는 허용한 가이드라인이 있기 때문에 환자에게 적용할 시에는 리스크 베네핏을 고려하여 사용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기관 내 삽관할 때 약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래피드 시퀀스 인덕션을 원칙으로 합니다. 즉, 그 힙노틱 에이전트와 근이완제를 동시에 투여하게 되고 이때 크리코이드 프레셔를 주게 됩니다. 이상 그때 사용되는 약으로는 프로포폴이나 미다졸람 같은 힙노틱스, 근이완제는 로큐르늄이나 석시니콜린 등을 사용하게 됩니다. 최근에는 석시니콜린은 부작용 때문에 주로 로큐르늄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로큐르늄을 사용할 때에는 기관 내 삽관에 실패할 때를 대비하여 슈가마덱스를 준비해 두시는 게 좋습니다. 또한 기관 내 삽관 시에 환자의 혈압 변동 등을 갖다가 예방하기 위해서 오피오이드나 안티하이퍼텐시브 드럭 또는 혈압이 떨어졌을 때를 대비해서 바소프레서 등을 준비해 두시는 게 좋습니다. 다음 비디오를 보시면 환자한테 이제 약물을 투여하고 하는 과정에서 준비를 하게 됩니다. 환자의 약물을 투여하고 환자 백킹 연재 마스크 벤틸레이션이 잘 되는 걸 확인을 하게 되는데요. 될 수 있으면 백킹을 해서 마스크 백 시스템을 갖다가 사용하지 않지만 정 세츄레이션이 떨어지는 렁 상태가 안 좋은 환자에서는 백킹을 할 수도 있습니다. 기관 내 삽관 시에는 그 디스포저블 마스크와 디스포저블 리서시테이션 백을 사용하게 됩니다. 이게 아니라 서킷 시스템 같은 것들을 사용할 땐 스캐벤징 시스템을 꼭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백밸브 마스크 시스템은 최소한도로 이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기관 내 삽관의 원칙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가장 엑스퍼트가 첫 번째로 시행합니다. 손을 바꿔가며 여러 사람이 번갈아 하는 것은 위험하기 때문에 꼭 가장 잘한 사람이 첫 번째로 시행해야 됩니다.
또한 경험 많은 보조자가 도와주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충분히 프리옥시제네이션을 해야 되지만 백 환자의 자발호흡으로 프리옥시제네이션을 하는 것이지 백밸브 시스템의 포지티브 프레셔로 벤틸레이션 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환자를 이송하거나 이런 다른 마스크에서 그 인튜베이션 튜브에서 분리하는 경우가 생길 때에는 엔드타이 트라키알 튜브를 사진과 같이 클램핑을 해주시는 걸 좋습니다. 그리고 클로즈드 석션 시스템을 꼭 준비하셔서 석션을 해줄 때에는 클로즈드 석션으로 석션을 해주셔야 하며 인튜베이션을 할 때 혈압이라든가 세츄레이션, 캡노그램 같은 모니터는 꼭 필요합니다. 기관 내 삭관을 할 때 비디오 후두경의 사용을 적극 권장하고 있습니다. 컨벤셔널 라링거스컵보다 비디오 후두경이 훨씬 더 쉽고 첫 번째 성공률이 높기 때문에 비디오 후두경으로 처음부터 시행하시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어려운 기관 내 사건을 대비해서 그림과 같은 수프라글로틱 에어웨이도 같이 준비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물론 디스포저블로 사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이런 모든 것이 안 될 때를 대비해서 백업 플랜으로 서지컬 에어웨이까지 그 다음에 안 될 경우를 항상 대비하고 계셔야 되겠습니다. 인튜베이션의 과정을 보여주는 비디오입니다. 처음부터 그 강의 자료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비디오 스콥을 가지고 인튜베이션 하는 걸 처음부터 시행하게 되고요. 가장 잘하는 사람이 해주게 되며 어시스턴트가 옆에서 잘 도와줘야 합니다. 인튜베이션 튜브에는 뭐 부지나 아니면 그 스타일렛 같은 걸 사용해서 인튜베이션의 첫 번째 시도에서의 성공할 수 있는 확률을 높여주어야 하며 인튜베이션을 하고 나서는 바로 벌루닝을 진행해야 합니다. 벌루닝을 하기 전까지는 백잉을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그 벌루닝을 안 했을 때 백잉을 하게 되면 옆으로 셀 수 있습니다. 그 마지막으로 기관 내 삭관을 다 하고 난 이후에는 정리를 잘 해줘야 됩니다. 입었던 레벨 D와를 안전하게 탈의해서 폐기하여야 하며 손위생을 비롯한 개인 위생을 갖다가 철저히 하여야 하고 그 이후에 사용한 모든 폐기물들은 이중 비닐 지퍼백에 밀봉하여 폐기하여야 됩니다. 이상의 원칙을 잘 지키셔서 인튜베이션을 하시면 수술실이나 중환자실, 병동 어느 곳에서도 안전하게 환자의 코로나 환자들의 인튜베이션을 진행하실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